가득 STV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STV 채널 택입니다. 오늘은 순천만 국가정원으로 가을 여행 왔어요. 순천만 국가정원은 주차료 무료에 입장료 성인 8,000원, 통합 12,000원입니다. 순천의 여러 곳을 여행하실 분들은 통합 입장권을 구매하세요. 저는 동문에서 오늘 여행 시작합니다. 동문을 통과하자 탁 트인 호수정원의 모습에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 벌써 가을가을 하네요. 관람차도 운행하는데 성인 청소년은 3,000원, 어린이는 2,000원입니다. 관람차 운행시간은 약 25분 정도 됩니다. 순천만의 명물인 절세를 아름답게 조경했네요. 이제는 진짜 확실한 가을이 오고 있는지 나무들이 물들고 있어요. 나무 터널을 지나면 여러 테마의 멋진 포토 스팟이 나옵니다. 하늘로 오르는 계단도 있어요. 여러 포토 스팟에서 아름다운 인생샷 남기세요. 억새숲 사이로 길을 따라 들어가 예쁜 사진도 건질 수 있습니다. 메타세카이어 숲길에도 포토스팟이 많네요. 팜파스 뒤로 핑크 뮬리가 너무 아름답네요. 순천에 가볼만한 곳으로 뜨는
핑크뮬립 밭에 왔어요. 팜파스와 핑크뮬리가 묘하게 잘 어울리는데요. 곳곳에 편하게 쉴 수 있는 쉼터가 많이 있어요. 나비와 벌이 사이좋게 꿀을 먹고 있네요. 개인적으로 제일 이뻤던 네덜란드 정원입니다. 우리 모두 힘내자고요. 잠시 쉬었다가도 좋아요.
순천 호수 정원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장미가 아직도 비어 있네요. 국가정원 가기 전에 순천 장터에 위치한 건봉 국밥집에 왔어요. 순댓국 맛집으로 유명하답니다. 맛은 국물이 구수하면서 시원합니다. 지금까지 즐거우셨나요? 이번 여행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영상이 좋았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려요.